오늘 레코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지금 세르티니님이 인프제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. 왠지 모르게 이런 세르티니 왠지 모르게 막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셨습니다. 인프제이셨는데 네 오호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. 왠지 모르게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그런 뭐 캔디라든지 그런 만화 영화 기억나세요? 그 왕자님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이 왠지 모르게 자신만의 세계와 가치관을 추구하는 자신만의 궁전에 계시는 왕자님? 이런 스타일 있으시잖아요. 네, 인프제입니다.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. 2% 3% 정도라고 하는데 인프제는 지금 우리 세르네티님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자신만의 가치관이나 자신만의 어떤 꿈을 꾸시는 꿈꾸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. 아, 연예인분들 중에도 많아요. 인프제가. 그래서 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연예인들 중에서 특별히 좀 분위기 있으신 분들 딱 생각하시면 옷으로 치면 스카프. 지금 가을에 너무 잘 어울리셔요. 이런 분들이 이제 인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인프제는요 자신만의 세계가 있어서 이 세계를 공유하는 사람들, 소수의 사람들만 친구로 하고 교제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세계를 누가 아 뭐 그런 게 뭐, 그런 말을 해? 이런 식으로 이렇게 터부시하면 그 사람과는 좀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. 네, 그래서 그런 가치관이라든지 자신의 세계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과 잘 소통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조금 제안을 좀 드리자면 다른 사람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너무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. 뭐 남들은 그러던지 말던지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고 자신의 그런 가치관이나 생각들을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. 처음에는 되게 그 용기가 나야 될 겁니다. 이렇게 자꾸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이렇게 맞추는 네, 그런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 다른 사람들도 정말 좋아하게 될 거예요. 이런 생각이나 가치관들이 되게 소중하구나. 그럴 수도 있겠다. 지금이 그런 시대거든요. 인프제. 네. 우리 세르네티님. 맞아요. 생각이 많아서 그 생각이 맞는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인프제 같은 분들이 지금은요. 소통이 되는 시대예요. 옛날에는 막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자신만 이렇게 좀 오픈하고 자신의 그런 것들을 사람들하고 그냥 활달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다면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. 그 다양한 것을 인터넷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재밌어하는 시대예요. 그러니까 인프제라든지 인프피 분들이 좀 더 자신의 그런 생각이라는 아이디어를 좀 자유롭게 표현해보세요. 그럼 여러 사람들이 아마 공감하시는 분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. 인프제, 인프피, 용기를 내세요.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가치관, 생각을 노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. 네,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맞아요. 이렇게 자기의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이 통하는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또 성향이시죠. 한국에는 2% 3%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아마 지금 제일 많이 검색이 되는 게 요즘에도 보면 MBTI에서 인프제, 인프피 이런 분들이거든요. 네, 그래서 참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. 자, 그래서요 이렇게 지금 쇼핑을 하는데 요즘에 이제 교육이나 자기네 가치관도 쇼핑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네요.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. 자, 그래서 지금 쭉 한번 보시면 막 쿠폰도 지금 이렇게 네. 여러 가지 쿠폰이 지금 막 준비되어 있습니다. 10분 시청하면은요, 지금 쿠폰이 막 나가고 있어요. 네. 여러분들께서 담아주시면 쿠폰이 지금 마구마구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. 교육도 쇼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, 여러분. 정말 내가 필요한 자기개발 들어보면서 맞춰가면서 물어보면서 이렇게 쇼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